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 선부동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꽃도랑입니다. 자, 이번에 기해년에 6월달 범띠분들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범띠분들 운을 한번 봐드릴게요. 우선은 22살 무인생분들은 이분들은 잘생기고 이쁘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 그리고 그에 반면에 끼도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애인운이나 이런 배우자 이 애인운 같은 게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셨으면 잘 하셔서 대시 한번 해보세요. 이런 6월 달에는 그런 이루어지는 운이 있으니까요. 잘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분들은 대학 다니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학에서도 이루어지는 운이 있어요. 잘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34살 병인생 분들은 이분들은 문서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 문서에 사인하시는 걸 조금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할머니께서 이분들은 사인을 잘못하면은 내가 뭘 손해를 보든 뭘 뒤집어 쓰든 조금 잘못하면은 좀 안 좋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인하시는 거를 조금 조심하셔서 하시면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올해는 운은 전반적으로는 괜찮으니까 크게 너무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46 갑인생 분들은, 아이고, 이분은 잘못하면은 할머니께서 이분들은 이혼수가 조금 들어온다 그래요. 이혼수가 들어오니까 이 범띠 분들이 또 이분들도 한 성격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돼. 안 그러면은 이별수가 조금 따라 들어오니까 그걸 잘 조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8 이민생 분들은, 이분들은 해외로 나가거나 이런 이동수가 조금 들어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운이 들어오고 해외로도 많이 놀러 가시는 분들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심하셔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가셔서 근데 뭐 날치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 좋은 게 여행 가셔서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조심하셔서 다녀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다음 편에 더 재밌는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